지금 보시는 이 작은 잠자리는 꼬마 잠자리라고 불리는 곤충입니다. 크기가 2cm 내외로 아주 작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 우리 곁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때문에 꼬마 잠자리의 서식처는 전국에서도 겨우 손꼽을 정도로 드문데요. 부산 금정산의 한 습지에 이 꼬마 잠자리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장면이 처음으로 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금정산 자락의 한 습지. 어른 손가락 마디 한 개만한 작은 곤충들이 물가를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멸종위기종 2급 꼬마 잠자리입니다. 꼬마 잠자리는 다자란 크기가 2 내지 3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금정산 습지에 희귀한 꼬마 잠자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 수는 대략 수백 마리, 많게는 천 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산란기를 맞이해 빨간색을 띤 수컷 두 마리가 암컷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 교미를 마친 암컷이 수면 위를 날며 알을 낳는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처럼 꼬마 잠자리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꼬마 잠자리는 국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2급 곤충으로 아주 희귀한 곤충입니다. 꼬마 잠자리가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봤습니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습지가 멸종위기종 꼬마 잠자리들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